신사도 운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과 고신에서 참여 금지로 결의하고 한국기독교 장로의 산하 목회하신학연구소가 교단총회에 불건전한 신학이라고 보고한 사상입니다. 이 운동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신비주의는 신사도 운동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든 신비주의가 신사도 운동은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은 은사 지속론이면 찬성, 은사 중지론이면 반대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동은 몇 가지 신학 사상을 공유하는 일종의 신앙적 유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아닌 사상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많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창자는 피터 와그너입니다. 그는 이미 존재했던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을 조직화, 체계화, 극대화했습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 이 운동의 정체성은 이름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신사도 운동, 성경시대의 사도와 선지자가 현시대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사상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와그너는 사도의 모임인 국제사도연맹을 창설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사도뿐만 아니라 선지자직도 계승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사도연맹을 만들고 안수를 통해 사도직을 수여합니다. 안수로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일명 임파테이션을 주장하지요. 집회 도중 쓰러지고 바닥에 뒹구는 현상은 성령의 능력을 전이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와그너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통치신학, 일명 도미니온을 주장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세상을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비즈니스 등 일곱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세븐 마운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일곱 산을 정복해 사회 변혁을 일으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복한 산 꼭대기에 사도가 위치하지요. 일곱 산의 정복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빨라질수록 예수님께서도 더 속히 오신다라고 밝힙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돈을 일곱 산 정복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서 부의 이동, 가난의 영을 파쇄하라, 번영의 영을 초청하라 라는 등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피터 와그너는 폭력, 지식, 부가 다른 무엇보다 사회를 변혁시켜온 주체인데 특히 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사상의 결과물이 영적 도회이고 이는 지역 귀신론과 땅밟기로 이어집니다. 영적 도회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과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소위 영적인 지도입니다.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 기도와 찬송으로 지역의 귀신을 무찌르는 것이 땅밟기입니다. 단순히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을 축사하는 개념이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땅밟기입니다. 영적 도회와 지역 귀신론은 성경이 아닌 순전히 피터 와그너의 개인적 경험에서 도출된 사상입니다. 와그너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역의 영들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기 원한다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다며 이 말씀이 마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보자였던 사람에게 놀라운 임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개방신론이라고 불리는 이 신학 이론은 하나님은 미래를 스스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피조물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는 사상입니다. 와그너는 자신이 열린 유신론자라고 밝힙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에서는 직통 계시, 입신, 치유, 집단 방언 등의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런 현상이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교회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며 신사도 운동이 오늘날 교회 성장의 새 가죽 부대라고 주장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자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비판합니다. 와그너가 말하는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인 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막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탄의 대행자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요 사상들은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와그너 역시 자신이 영향받은 인물이나 단체, 사상들을 자주 언급하지요. 어떤 단체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인지 따져보려면 제일 먼저 사도직을 인정하고 통치신학, 열린유신론, 영적도회, 임파테이션 등을 주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니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라고 발뺌하면서 신사도 운동이 가진 신학을 일부 차용하는 집단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 신사도 운동과 유사점이 있다면 신사도적 운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천명하고 성경 모호서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1세기 특수한 직분인 사도가 현 시대에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적도에 지역 귀신론이 특별 계시에서 파생되었으며 극단적인 신비주의 집회를 낳았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로 이루겠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반대자들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신사도 운동은 여러모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불건전한 사상입니다.